재물복은 사람마다 이렇게 정해진 재물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약간 물그릇에 물 담겨 있듯이 네. 꽉 차게는 못 채울까요? 넘치지 않을 만큼. 그렇게는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받기 전에 제 경험상으로 얘기하면 각자의 복은 따로 있다고는 하는데 타고난 복도 있습니다. 복도 있지만 내가 또 얼마나 노력하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은 신 받으시고 좀 재물이 괜찮아지셨어요? 신병 아플 때보다? 일단은 재물은 뭐 늘어난 거는 없고요. 그냥 일단은 마음은 편안하고 굶어 죽이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먹고 쓸 정도 돈은 채워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나도 잘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싶죠. 근데 또 본인이 노력을 안 하면 그만한 재물을 늙혀가면서 살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노력도 하지도 않으면서 공짜로 그냥 억대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그런 허망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200을 법니다. 그러면 뭐 빼고 나면 내가 진짜 돈을 벌고 싶다라면 거기서 조금씩 빼서 적금을 넣든가. 그런데 본인들이 쓰기 바쁘지 적금을 넣으려고 생각은 안 해요. 찔리네요.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로또라도 됐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언제나 로또 맞는 사람은 한 명씩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기대를 갖는 거는 다 똑같은 것 같긴 해요. 저도 이 받고 나서 저는 로또에 진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저 핸드폰으로 한번 문자가 온 적이 있어요. 로또 그 회사에서 번호가 10개가 왔어요. 근데 저는 로또를 진짜 사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게 2등이 됐다는 거예요. 진짜요? 예. 네. 샀으면은 5천만 원을 버는 건데. 그때 그 순간 그 생각했어요. 근데 나는 워낙 이제 신의 제자로 가면 뭐 그런 욕심을 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꽁돈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욕심을 안 냈었어요. 그런데 진짜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뭘 자꾸 찍어서 보내달래. 사주도 않았는데 뭘 찍어서 보내달라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안 구매하셨냐? 그래서 예,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2등하고 5등이 됐다는 거예요. 두 개가. 그래서 아, 안타깝네요. 이러면서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와, 진짜. 그 번호 전화 주시지.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아신 엄마한테도? 네? 처음 듣는 게? 엄마도 진짜 처음 하시는 거 이거. 아, 처음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 돈이 안 되려면 어차피 나가는 거니까 만약에 그게 됐다면 바람같이 왔다 바람같이 가지 않았을까. 노력 없이 얻어진 돈은 그렇게 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약간 코를 쪼개시는 게 미련이 남으셨는데. 아니 미련은 없고요. 이내 생각을 하면 좀 미련이 남죠. 근데 그런 욕심은 내면 안 되겠다. 그때 그런 살짝 그런 미련도 없잖아 있었어요. 아 샀어야 되는데. 엄마한테 물어봤으면은 사 이러셨을 텐데. 아니 엄마는 신의 제자로 가면서 무슨 그런 욕심을 내냐. 어머님은 그러세요. 그러면은 신령님께 네. 로또 당첨해달라고 이렇게 빌면은 들어주실까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진짜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신의 제자로 가면서 왜 안 힘들겠습니까?
진짜 할머니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뭐 한 달에 얼마가 나가야 되는데 너무 힘듭니다. 이제 그러면서 막 그런 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기다려라 기다려라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기다리라고 하시는 건지. 그러다가 이제 초하루 전에 이제 장을 봐야 되는데 저한테 단돈 만 원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것도 정성이잖아요. 만 원에 대한 정성을 제가 드렸습니다. 푸짐하게는 못해도 가지고 있는 돈 전 재산에 정성을 드리고 빌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일도 하고 손님도 보고 그런 애 약간 풀렸네요. 예. 그래서 제자는 꼭 죽이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 그냥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 나름대로의 쓸돈은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내 욕심을 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 내려놨습니다.